전 국민가수 중결승 전에서 1위한 권은성 사주 감정합니다. 32세 1990년 9월 11일 대전 광역시 출생. 신체 키가 178, 72kg, AB형 천재네요.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 금정고시 합격했고 단국대학교 공영영어학부 지금 후학. 데뷔는 2011년 6월 3일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링. 소속 그룹은 훙스프레소.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주를 보겠습니다. 말띠요, 32세. 경호연 을유월 김요일. 대운수가 9. 병술 정에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대운입니다. 김호일주가 말띠 닭달 토끼 날이 태어났습니다. 기토일주는 작은 흙이죠. 그래서 이 작은 흙은 믿을 신입니다. 그 믿음 있고 좀 호심 있고 충성심이 있어요. 사주에 이제 이 토가 작은 흙이 6월 8월 달에 금이 금몽 금 보석 다이아몬드 달에 태어났습니다. 을유월인데 천간의 아버지 자리는 평간, 작은 나무가 있고 어머니 자리는 금은 다이아몬드야. 그리고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예요. 금이 강한 단인데 유월 안에 유금 안에 경신이 있어요. 경금이 투간되었어. 그래서 큰 새가 연주 조상 자리에 투간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관격이요. 상관은 학자나 교사. 가수 사주예요, 가수.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고, 인품은 좀 교만하지만, 음악을 잘합니다. 이 상관격은. 학자는 교사인데, 이제, 타인을 얕보고, 성격이 좀 교만해요. 노래는 잘해. 그래서 부모 덕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가에서 일찍 나온다. 초년에는, 이 사주는 그 13세 전후로 해서 집안이 망합니다. 그래서 학자나 의사의 사주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 사주입니다. 그래서 가수 사주가 될수 있는데 이 사주는 평생 일을 많이 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사주는 조금 부귀할 수 있다. 부귀하고 도화살이 있어요. 도화 편간 도화요. 그래서 본인은 성질은 조급하지만 총명영리합니다. 평간도화인데 복록은 좀 없어요. 이분이 도화살이 있어요. 무슨 음악, 무용, 이런 배우, 가수 사주예요, 이 사주가. 일찍 처궁에 도화가 있고 상관격이니까 가수다. 정형적인 가수인데 학자나 의사 이런 유형으로 가수를 합니다. 학자 스타일에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가 되고 초년에 뭐 금전고시를 나오고 이래가지고 초년 운세가 좋지가 않아요. 집에서 부모들이 많지 않아. 집에서 일찍 나오는 사주야. 13세 전후로 집안이 망해. 그럼 이 사주 용신은 한화토입니다. 화토가 본인이 신약한 사주예요. 평생 일이 많아요. 그런데 좀뭐 대부가 되거나 대기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경을 합금이 있으니까 뭐 가강강직한 성격도 있어요. 있고 천을기인은 뭐 자신인데 진화 원숭이야 천을기인이야. 이대운이 무자대운에 29세 무자대운이 천을기인 대운에 도와 있습니다. 편재 큰 재물이 생겨요. 지금은 무토 이 토가 용신이니까 불이나 흙이 좋은 사주예요. 그래서 뭐 불은 27 남쪽 빨간색 여름의 대기라고 니은 디을 리을 티귿이 되긴 합니다. 토는 숫자는 05, 노란색, 중앙. 하여튼 이 사주 여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응, 히읗, 이런 발언. 27, 05가 되기를 하고, 대운은, 뭐, 흐름은 38세까지 재물 대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48세까지 재물 대운이, 천간에는 하운이 왔다. 그래서 신앙하고, 제왕에서 이 사주는 재물이 많은 사주예요. 그리고 이 사주는 모유충이 돼서 뭐 철을 좀 극할 수가 있고,
강폭 망한 장안도 있을 수 있고, 친한 사람을 배반하고 걱정이 많은 사주. 늘 친한 걱정이 많아. 친한 사람 배반하고 걱정이 많은 사주. 그리고 뭐 대운은 1세부터 18세 병술 대운은 천연 대운이 잘 도왔어요. 어머니 도움으로 친구 동료 덕으로 신약한 사주인데 18세까지 운세가 되기를 했다. 되기를 하고 모술 합파 뭐 일찍 고등학교 때 여자도 만날 수 있어요. 여자도 만난다. 운세는 되기를 하고 19세부터 28세 대학교 다닐 때는 편인 증제니까 일찍 결혼을 합니다. 이 사주가 여자를 만나 갖고 증제 해몸이 삼합 되면서 운세가 되길래요. 그래서 재물도 일찍 도왔다. 노래 19세부터 일찍 이 노래를 합니다. 이 사주는 그 19세부터 운세가 되기라. 그리고 29세부터 38세 지금 32세요. 무자 대운인데 천을 기운 대운이다. 운세가 되기를 하다. 신약한 사주인데 친구 동료들이 도와줘 갖고 내가 신약한데 튼튼해져 아주 신앙해야죠. 되기를 하고 이 대운에 급제 편제 대운이에요. 그래서 도화 대운입니다. 인기가 많다. 천의 기운이 신이 도와준다. 원래 작년에도 되기를 했어요. 원래는 원래는 그뭐이 대운 약간 변동이 좀 원래 신축년은 식신 비견이다. 되기를 하다. 동료 도움으로 의식주도 되기를 하다. 운세가 되긴 합니다. 11월 달에는 양력 11월 달에는 11월 달에도 뭐 재물이 도왔어요. 기해월은 11월 달 지난달에도 운세가 좋았어요. 합도되고 여자도 생기고 이랬고 12월 달 이달에는 경자월은 상감 편제니까 큰 재물이 도옵니다. 도화달이야. 인기가 많으니까 그냥 대박 난 거예요. 자, 이분이 12월 뭐 이달에 12월 달에 결성기운이 있으면은 이분이 톱 세븐에 톱어톱쓰리 진선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이 그 운세가 좋아요. 원래도 대기를 하고 대운도 신약한 사주인데 친구 동료들이 도와주고 대기를 하고 원래도 운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달에 천을 기운 대운이요. 도화 대운이야. 그래서 인기가 많다. 그래서 인기가 있어갖고 큰 재물이 도우니까 대기를 하고 1월 달. 1월 달, 뭐 결성기니 1월 달에 갈 수도 있어요. 1월 미치는데 그걸 확인해야 또 내가 뭐, 진선미 이런 분들 사주를 다 보겠습니다. 1월 달에 대기를 하고 내년에 대박 나요. 이분이. 이민년에 1월 달또 대박 대기를 하다. 1월 달 대기를 하고 이민년에 이민년이 이분이 정제 정관이에요. 34세 내년에 대박 났다. 그래서 이분이 내년에 운세가 좋으니까 자 지금 34세부터 대박 나요. 그리고 이 대운이 좋아. 신이 좋아져. 좋아가지고 재물이 되기를 도와대우니까 38세까지 인기가 많아요. 큰 재물이 도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우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그 결승전 날이 언제인지 그걸 보면은 일단 내년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정제 정관이니까 명예와 권위가 좋고 벼슬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한 사주 신강하고 39세 기축대운도 친구 동료 덕으로 되기를 하고 49세 대운은 뭐 상간 정간이니까 이 대운도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59세 신미 대운도 나쁘지 않고 69세 또 재물도 오고 그지 뭐이 사주는 편생 대기를 한 걸로 나와요. 뭐 시주는 정하지가 않지만 가수 정년지기는 가수 사주요. 그래서 뭐 식신 상관 격이고 이래서 뭐 학자나 교사 가수다. 그래서 정인이 상관 격이는 정인이 도우면 좋죠. 그래서 운세가 되기를 하고 뭐 8, 90세까지 되기를 하다 88세까지 운세가 되기를 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내년에 운세가 좋으니까 진선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 은성 그 가수가 그리고 뭐 신사 일단은 뭐 약간은 처하고 조금 다툼이 있는 사주고 호래비 살은 없어요. 그리고 문찬성이 있어요, 이분이. 문찬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충이 돼 있네. 충이 돼 있으니까 약간. 그러니까 가수 사주입니다, 이 사람. 정형적으로. 풍요를 좀 하고 적입니다. 문찬성이고 시주가 자시 아니 뭐 하여튼 시주는 정하지 않으니까 도화가 있어요. 일지가 도화니까 편간도화인데 복록이 좀 없어요. 이 도화가. 그래서 뭐 고등학교도 금전고시 나오고 13세 전후로 집안이 한번 망했을 거예요. 사주상에 좌우모유가 도화가 다 있네 지금. 오, 유, 묘. 지금 다 좌우모유가, 이달에 좌우모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술로서 이달에 이름을 날리는데 약간은 이런 섹스 문제로 말썽이 좀 있을 수 있는 이런 경자월이에요. 12월 달이야. 좌우모유가 다 지금 도는 거예요. 이달에. 그래서 이제 가수로서 이름을 날린다. 이분이 잘하면은 뭐, 1등 하겠나? 그렇지만 이 도화성이 이렇게 많으면 약간 조금 섹서 성난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분이 도화가 많아요. 그 자시 같으면 그냥 좌우모유 도화가 다 있다는 겁니다. 편야 도화라 하는데 예술로서 성공할 수 있지만은 성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음란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 자가 올 이달에 이제 자가 오면서 자모유가 다 생긴다. 그런데 이 자가 천을 지니요. 그래서 신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약간은 불쾌감은 있지만 자모 무예지행이 되면서 불쾌감은 줄수 있지만은 괜찮다. 천을 지니까. 가수로서 뭐 시주가 자시 같은 뭐 좌우모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수로서 성공은 할수 있는 사주입니다. 상관객이니까. 뭐 대운도 굉장히 38세까지 자가 도와요. 좌우모유가 다 있다. 38 가수로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내년의 운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 운세가 정재정관이니까 높은 벼슬을 오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진선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도화 지금 대운도 도화고 이런 12월 달에 도화니까 12월 달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달에 뭐 결승전이 열리면은 분명히 진선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운세입니다. 경운법에는 뭐 이분은 뭐또 방송을 보시면은 경운하는 비법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화가 어머니 덕을 좀 받아야 되는 사주니까 만약에 그뭐 화를 쓰면은 뭐좀뭐 햇빛이 좀 많이 들게 하는 그런 풍수를 써야 되고 38세까지 물이 도왔으니까 물은 뭐 48세까지 물이 도와서 그 재물인데 햇빛을 많이 보게 하면 낫죠. 시력이 나쁘면은 90년생이니까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면 안 됩니다. 잠을 잘때 경운법은 밤에 잠을 잘때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남서쪽에 동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좋은 성격이 있겠습니다.